길을 잘 찾으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길이라는 게 뭐 여러 길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인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기타의 있고. 길이 될 수도 아, 있고, 뭐 길을 잘 찾는 어떤 방법도 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길치입니다. 이렇게 저는 갑자기 고백을? 저는 길치예요. 아 이게 길을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이런 인지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공간 지각 능력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엄청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높게 나오는데 그 공간 지각 능력이랑 길을 찾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길을 애지간히 못 찾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길치가 아니라 길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고 외우면 가요. 같이 여행 가봤으니까. 길치가 아니고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길이 딱딱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면 그게 그래요. 체화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한번 가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동안 뇌를 비우고 가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몰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는 길을 갈 때 이거 옆에 이거 있었지 저거 옆에 저거 있었지를 생각하면서 가요. 난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큰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화장실 갖다 놓으면 길 잃어. 화장실 어떻게 가는 데만 급급하니까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막 가잖아. 그럼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온 다음에 나 계속 화장실 앞에 딱 나와갖고 내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또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가요 혼자.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저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8층이었죠. 8층이었거든요. 저희 숙소가 오른쪽 맨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열리고 얘가 당당하게 왼쪽으로 가면서 탁 들면서 막 얘가 말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거의 저쪽까지 가서 딱 봤더니 저 복도 끝에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고 있더라.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너무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전 길을 찾을 때 끝까지 지도를 보고 간다고요. 네. 끝까지. 근데 저한테 야 그거 계속 보고 가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다려 이러고 딱 보고 했는데 틀렸어. 또 틀림. 이 길이 오는 거 진짜 저는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길 찾는 거. 그래서 저 지금도 서울 다닐 때는 내비 거의 안 켜고 다녀요. 저는 내비는 꼭 켜야 됩니다. 네. 약간 내비 안 켜면 좀 불안해지는 느낌? 아 그렇죠. 완전히 숙지된 길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 같았으면 내비가 없던 시절에 어른이 됐으면은 그렇게 좋은 운전자가 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온 사방팔방 동네방네 다 물어보고 다니는 창문 계속 열어놓고 맞아. 아줌에 어디에요? 막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계속 물어보고. 그랬겠죠. 옆에 조수석에선 계속 지도 보고 있어야 돼요. 지도 보고. 두길에서 좌회전.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두길에서 좌회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찾는 거는 뭐 센스와 관심과 기억력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길을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길치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똑똑하잖아요. 네.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길치라는 걸 알면서도 난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갈까? 고민이 없이 자꾸 가 어디를. 그러니까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막 가 그냥. 네. 그리고 주로 왼쪽으로 갑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 왼쪽으로 가더라고.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자꾸 왼쪽으로 가 당당하게. 저랑 비슷한 인간이랑 둘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 따라왔는데 나도 너 따라왔는데 이래서 둘이 서로 길을 잃고 여기 어디야?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은 길 잃지 마시고 집 앞에선 길을 잃어도 되지만 인생의 길과 기타의 길은 그래도 그렇죠.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어떤 센스 없이도 좀 의지만으로도 그럼요. 의지와 꾸준함만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타에 계속해서 재미를 붙이시고 기타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스트만의 E405MTC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9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뭐 이스트만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옛날에 동방에서 이제 이쪽 서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실크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야 저기를 어떻게 찾아가? 저걸 걸어서 아니 나 옆 동네에 있는 건물도 못 찾아가는데 이거를 야 저 대륙을 횡단해서 다른 나라를 찾아간다고? 무슨 말 한다고? 난 실크로드를 보면서 진짜 경이로웠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저거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아 난 네가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아. 329만 8천 원 가격은 상당히 높고요. TC 모델입니다. 서머 큐어드죠. 열 처리가 된 모델. 흔히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레파이드, 뭐 베이크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E405M이고요. Made in China. 전장 102cm. 무게는 2.13kg.
그리고 101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78mm 뒷둘레, 쉐입은 OM 솔리드 AAA 그레이드의 서머큐어드 에드론닥스 프로스탑에 취급하는 솔리드 로즈우드, 역시나 결이 아주 멋지게 뻗어 있습니다. 트루톤 글로스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입은 C쉐입 4개, 헤드머신은 고토의 SXB510N 모델입니다. 너트는 본넛의 44.45mm, 에보니 지판의 305mm 지판공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32mm입니다. 프렛은 20GS가 FW43080프렛.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OM을 제가 이스트만 OM이 좋다 좋다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했는데 이게 300만 원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330인데 와, 사운드가 진짜 고급스럽고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 OM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햇살 이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 4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약간 실록의 계절. 5월, 6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결혼할 계절. 아, 죄송합니다. 종소세 내는 맞네. 종합소득세 기타예요. 맞네요. 네. 종소세 기타. 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열처리가 좀 돼 있잖아요. 서머큐어드.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더 깊은 느낌이랑 그리고 화사한 느낌이 팍 치고 나오니까 이 따뜻한 느낌에서 조금 더 햇살이 쨍한 느낌으로 가서 맞아요. 완전 그 푸르름이 우거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치니나 손 가는 대로 치는데 맞아요. 잘 쳐보고 싶은데 딴 거 쳐볼게요. 아, 좋습니다. 오염으로 치기 좋은 플레이. 와, 근데 소리가 원래 이거 다 막힌 지금 오픈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닌데 사운드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좀 잡고 치면 답답한 게 생기거든요. 심지어 저는 지두타년이어가지고 합니다. 잘해요. 소리 좋네. 약간 농 익은 소리가 나죠. 아무래도 이게 구웠으니까. 구웠으니까. 잘 구웠네. 아, 바짝 구웠네. 이 얘기할 때 형이 딱 웃으니까. 형이 빵 터졌어. 좀 구웠으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최피디님이 빵 터졌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네. 아, 이거 앰프가 없죠. 네, 앰프 솔로톤 한번 들어볼까요?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 생동감 넘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랄까 약간 부드러워요. 이게 억센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튀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러워요. 아, 좋은 기타 소리 나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릴게요.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스만이 우리가 이제 쭉 해왔잖아요. 쭉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랄까 튀는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카롭거나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깁슨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중력대 확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베이스에서 뭔가 확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를 약간 표방하는 뭐 그런 브랜드 이게 뭐랄까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는 소리가 없거든요. 얘는. 이게 부드러움이 약간 이스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소리가 나고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5월의 그런 약간 푸르름 그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봄날의 햇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봄날의 햇살 그렇죠? 늦봄 초여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저는 OM 명가의 에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정말 이스트만 뭐 되게 많은 라인업들을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OM 라인이었고 맞아요. OM 라인 점수는 사실 굉장히 좋았었고 다 좋았죠. 저희가 그때도 이거 드레드넛 하나 괜찮은 거 한 500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 메인 드레드넛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OM의 브랜드로는 이스트만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이 될 것 같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OM의 아주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네. 기타를 만난 것 같습니다. OM명가 에이스 이렇게 드릴게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아 잠깐만요. 다시 해줘요. 명함 아니고 명흠이라고요. 아 명함 씨? 명흠이라고요. 네, 다시 네. 해주세요. 네, 명함 씨 사운드 33점이고요. 가성비 15점. 편의점 17점. 디자인 16점에서 81점입니다. 명함 씨 81점이에요. 고마워라고.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드디어 넘었습니다. 81.5. 시원하게 넘었네요. 네, 넘었어요. 헛거리한 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럼 다 81.5면 탑10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스트만이 지금까지 탑10에 없었죠? 탑10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후두둑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위가 모리스의 S106 3 모델이 82점이었고요. 이 동남이의 240 OMTC 모델이 7위로 올라갑니다.
와. 그리고 후르쿠의 레드 GC-LC 모델이 와. 8위로 내려가고요. 레드. 어. 그리고 공동 9위가 부쉐엘의 BG-151 그리고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42 배너 J45 아하. 모델이 80.5로 공동 9위의 랭크가 되면서 콜링스의 OM2HG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콜링스가 나갔어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스쿼드 탑10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남이가 되게 80점 못 넣고 삐질삐질 거리더니 한 방에 훅 올라가네요. 딱 하나 딱 올라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스트만 재미있는 모델들 쭉쭉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아직도 남아있는 빈칸들 네. 마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